이주민들이 이주민들끼리만 아니라 같이 섞여서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. 우리 딸이 있어요, 딸. 네. 근데 그 친구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. 사진 작가. 아, 되고 싶대요. 저는 근데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, 이곳에 전혀 비밀지 않았어요. 그런 관심들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관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세월호 가족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,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많이 제가 고통스러웠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가 덜 아팠으면 좋겠고 정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요. 김치축구 작가님은 개인의 자유나 발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 속에서 전달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, 발언권이 없고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꾸준히 작업을 해오셨고요.